BT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진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썼어요. 제가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아 진짜? 네. 강사로서 무대로 설 수 있게끔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공공 분야로 뭐 고객 만족이나 뭐 소통 이렇게 하는 분야로 나의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든 좋아요. 돌목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근데 다 친구들 이제 막 나가 있고 돈 벌고 취업하고. 네. 불안하지 않아?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돈 알바 이런 거 해요? 아니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 저희 부모님이? 네. 돈을 이제 제가 계속 벌다가 지금 이 직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만두고 이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진짜 큰맘 먹고. 네네. 한 거구나. 이 프로젝트 하는 데에 집중을 하라고 서울에 있는 동안은 지원을 해주기로. 와 감동이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 진짜 열심히 취업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팍팍 과제 줄게. 열심히. 네.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주변에 CS 강사 일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쵸? 네. 나도 생각해보면 CS 강사를 나로 인해 처음 듣는 친구들이었어. 아, 네, 맞아. 저도 이번에 한다고 했을 때 다 CS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맞아, 맞아. 네, 아예 모르는 직업.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지금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12년 전에 CS 강사를 이제 시작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거든. 10년이 넘게 내가 한 직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 근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물론 제가 회사도 옮기고 프리랜서 하면서 너무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업종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변화를 줬기 때문에 더 빨리 간 것도 있고,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 CS 강사도 그렇고, 강의라는 이, 강사라는 직업. 이거를 통해서 강사를 공부하고, 강사를 시작하려고 배우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되게 많이 도움 많이 돼. 되면 너무 좋고, 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안 되더라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CS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내 취업 대비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사내 강사로 가고 싶은지부터 공고 같이 찾아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격 요건, 내가 채워야 될 거,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도전해야죠. 네. 그리고 사내 강사의 합격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면접 때 시강 준비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중요한 거. 역시 예티튜드를. 네, 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티튜드 구독자답다. 네. 좋아요. 시강이에요, 시강. 시범 강의. 네. 그래서 시범 강의가 거의 80%. 내가 강의를 그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네. 정말 그 짧은 20분, 10분 이 사이에 나의 모든 걸 전달해줘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네. 일반적인 막 1시간, 4시간 강의보다 이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일단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본인이 이제 같이 혼자서 채용 공고를 봤지만 저랑 같이 채용 공고를 같이 볼 거예요. 아, 네. 같이 보고 그리고 몇 개 고르자고요. 네. 당장 타이트한 일정 말고 네.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개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 이런 공고가 있고 뭐 이런 게 또 자주 나오네. 뭐 이런 사내 강사 채용 공고를 눈여겨봐야겠다. 아, 네. 이런 거를 일단 1단계. 네. 두 번째는 정말 준비를 할 거예요.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들.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들 뭐가 있을까요? 자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스피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말... 강의 자료 만드는 거 네. 스피치 네. 태도 네. 좋아요. 그러면 강의 자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파워포인트 다뤄 본 적 있어요? 전에 이제 자료 대학 발표? 때 발표하면서 만들어 본 적 본인 수준이 그러면 발표로 따졌을 때 상중하 중에 어느 수준이에요? 작업 수준이?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 나중에 발표 자료 한번 보여줘요. 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PPT 능력이 막 고수 아니어도 돼요. 네. 그리고 강의 자료의 핵심은 PPT를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는 그 부수적인 거고 내가 어떤 내용을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사례를 내 것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CS 강의는 좋은 게 내가 늘 고객이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서의 느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늘 열려있어요. 한번 만들면 10년 내내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CS 강사면 분야가 수십, 수백 가지니까 그런 자료를 늘 깨어있어요. 늘. 이거 캠코더 대관해주셨던 분의 어떤 화법, 대관해줄 때 어떤 제스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 깨어있어요. 그게 CS 강사의 첫 번째 사진. 그래야지 강의 자료가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늘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컨텐츠, 신선한 컨텐츠, 네. 최신의 컨텐츠, 그리고 실질적이고 내가 정말 느꼈던 앞으로도 우리가 과제도 내지만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서도 그냥 지하철 타지 마시고 깨어있으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네. 그거를 다음 주에 어떤 거 기억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나중에 그거를 폴더화 시키면 돼. 이 자료는 나중에 인사교육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그 자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그 정도로 파일을 많이, 자료를.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예요. 내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중에서도 신선하고 적합하고 좋은 재료고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쓰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늘 하시면 돼요. 네. 책에서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의 강의 자료를 보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과제 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 건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야지만 나중에 시범 강의를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끝나지 말고 가서도 내가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뭘 어떤 강의라든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립심이 생겨야 돼요.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강의를 많이 해볼 거고 이거를 많이 쓸게요.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저도 강의를 직접 듣고 피드백도 하고 본인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피드백을 계속 코칭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상에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고객 입장에서 네. 백화점도 가보시고요. 네. 안 사도 돼요. 고객으로서 백화점에 가보고 업종 다양하게 네. 그곳에서 10개 정도의 컨텐츠 컨텐츠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사례 CS 사례를 일단은 10개 이상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최소 10개 이상을 일단은 메모해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가고 싶은 채용 공고 리스트 10개 정해오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좀 추천할게요. CS 강사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책 있네. 이거 한번 읽어보자. 네. 예티튜드 영상. 네. CS 강사 컨텐츠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CS 강사 컨텐츠. 그거 옛날 거긴 하지만 그거를 좀 보시고 최근에 올린 강의 한잔 영상들도 사실 다 강사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티튜드 영상은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일주일 되게 빠를 것 같아요.